이번에 상지대학교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학생들을 위해 소학제를 준비했는데 너 혹시 가봤어? 나 아직 안 가봤는데 우리 지금 가볼까? 그래 가자. 저거 머리띠 귀엽다. 저기 혹시 인터뷰 네. 가능하세요? 아, 네네. 그 머리띠가 되게 귀여워서 그런데 혹시 어디서 받으셨어요? 총학생회 부스에서 받았거든요. 아, 총학생회 부스가 어디예요? 총학생회 부스가 지금 생명대랑 저기 경상대 사이에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머리띠 받으러 왔는데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는 못 가져가시고요. 부스 참여 후 스티커 5개 모아보시면은 뽑기를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혹시 어디서 돌아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양옆으로 단대별로 부스 있는데 거기다 참석하셔도 되고 바로 옆에 총학생회 부스 참여하셔도 스티커 받아가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끼 탈이다. 우리 같이 들어가 볼래? 그래. 안녕하세요. 저희 토끼 탈 만들러 왔는데 혹시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신의 취향에 맞는 토끼 탈 만들어서 가져가실 수 있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대. 한번 우리 만들어 볼까? 그래. 좋아. 너는 어떻게 만들고 싶어? 나는 우선은 파란색을 쓸 거야.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이거 스티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부스 말고도 다른 부스 가시면 이거 스티커 하나씩 드리니까 다른 부스도 가신 다음에 왼쪽에 보이시는 저기 수거함에 넣으시고 추첨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다른 데 볼까? 그래? 나 더 풍선 해보고 싶은데 우리 가볼래? 그래 가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혹시 이 부스는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저 이번 부스는 저희 경상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스고요. 다트 던지기를 통해서 인원들에게 인형과 이제 액세서리를 이제 증정하고 있는 그런 부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인형하고 이런 액세서리를 뽑을 수 있다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응. 한번 해보시겠어요? 앞쪽에 있는 다트 10발이고요. 총 9발 맞춰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보자. 오! 6개! 7개! 8개! 저희가 특별히 마지막 한 발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발 한번 채워서 조금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9개! 와! 앞쪽에서 저희 원하시는 인형이나 액세서리 있으시면 네, 하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인형? 이 인형으로 드릴까요? 네! 인형을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초청으로 뭐 만들기 하고 있어요. 그럼 나 방석 만들기. 우리도 해보자.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저희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넣고 네. 구워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구워서 구운 다음에 섞고 네네. 평평하게 네네. 만들면 돼요. 네. 내가 한번 해볼게. 신기하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근데 뭐 이거 풍선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저 여기 달토끼랑 놀아줘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부스에서 스탬프 5개 모아가지고 뽑기해서 풍선 말고도 다른 거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근데 보니까 머리핀하고 야광팔찌처럼 또 한 3가지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스 참여하신 거예요? 저 일단 여기 풀업하면서 달토끼랑 놀아주자, 제기차기, 그리고 토끼탈 제작, 그 다음에 저기 생명대 게임 사격했고요. 마지막으로 동아리 연합회에서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쓰기 했어요. 되게 다양한 부스 참여를 하셨네요. 되게 재밌으셨겠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축제 어떤 거 즐기고 계세요? 부스가 되게 많은데 저 MBTI 소개팅 해봤어요. MBTI 소개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등록하면 뭐 뽑아가고 막 이런 거라고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요? 네. 인터뷰. 아 왜 그러냐면 네네. 아까 딱지치기 하시는 거 봤는데 네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네. 인터뷰 가능한지. 네. 혹시 저 게임에서 이기셨나요? 네. 아니요. 아 이기시는 못해요? 못해요 못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축제 부스에서 네. 다양한 게임을 혹시 즐겨보셨는지 어떤 거 해보셨어요? 저는 이 딱지치기랑 이제 저기서 권총 쏘는 거 비비탑 그거 있었어요. 아 그러면 둘 다 재밌게 하신 건가요? 네 엄청 재밌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부스 체험하시고 식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음식 드시고 계신 거예요? 아 저희 떡볶이랑 치킨이랑 고기 시켜 먹고 있어요. 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시키셨구나. 아무래도 인원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음식 맛은 좀 괜찮나요? 맛있나요? 네 맛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 때 혹시 가시고 싶은 곳이나 아니면 이제 본가를 내려가시는지? 네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간단하게 학과가 어느 학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 태권도학과 1학년입니다. 아 맞아. 1학년이시구나. 혹시 축제는 처음 즐기고 계신 건가요? 1학기 때 대동제 즐기고 처음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어떤 부스 혹시 체험해 보셨어요? 그 총 쏘는 거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아 그렇구나. 저도 똑같이 아까랑 총 쏘는 거랑 펄세함. 총 쏘는 거. 총 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타겟을 맞추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진행한 소학교 축제 재밌게 즐겼어? 뒤에 보듯이 달풍선도 있고 푸드포트도 많아가지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 맞아 나도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축제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다음에 부스도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덕분에 추석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홍보대사 상상이었습니다.